이제 인생 끝났구나. 내가 이거 이제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피눈물 흘렸어요. 이게 꺾어져 버리니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 있는 예. 그대로 그냥 아, 편하게 그렇죠. 얘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년 10월 15일 날 하셨어요. 예. 거의 딱한 1년 정도 아, 되신 예. 것 같아요. 10월 15일 했구나. 네. 예. 어떠셨습니까? 아, 뭐 너무 좋죠. 처음에는 한 3달 아프더라고. 회복 기간에. 그걸 이제 견디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행복 시작이죠. 그다음에는 인생이 달라졌죠. 3달간 아프셨어요, 근데? 아니, 막한달 정도 좀 아팠고 한달 정도 그다음부터는 아팠고. 조금씩 그냥 어쩌다 뜨끔뜨끔한 게 있었고. 관계하실 때는요? 공개는 아무 문제 없었죠. 예, 그러고 뭐. 관계 시작하신 건한달 정도 이후에 시작하셨던가요? 그때? 아니, 한두달두달 정도? 있다가 예, 하셨어요. 두 달. 안전하게 예. 과유불급이라 그래가지고. 시작하셨네요.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뭐, 인생이 달라졌죠. 저도 그 사업하고 뭐 인생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 인생을 참 많이 살고 외국에서 30년 생활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 굉장히 몸이 건강한데 오늘 갑자기 발기부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어떨 때는 이제 비뇨기과 제가 이제 대학교를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 그 소개해가지고 고대 이제 비뇨기과 박사 연결해 가지고 갔더니 그 양반이 이 찌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간 주사제. 거 그걸 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니까 또 쓰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나중에 어때 이거 잘못 사용하면은 막 피도 나오고 안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하니까 한번 해가 안될 때도 있어. 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끝났다. 근데 그 의사는 이제 이거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내가 이거 이제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 제가 이제 러시아 쪽에 있었는데 러시아는 미녀가 많잖아요. 엄청 쪽집방방들이 많거든. 그렇고 이제 해놓고 어떻게 연결되고 한번 하려면은 안 쓰는 거야. 한장한장해서 막 그냥 보내놓고 피눈물 흘렸어요. 그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튜브 봐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뭐박 원장님 우리 박사님 이제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 보니까. 제가 최고 신뢰가 가더라고. 그래 갔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가격은 어떤 데는 1200달러, 어떤 데는 돈 액수 좀 달라. 여기 그러니까 돈이 제일 비싼 거야. 예.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돈 몇백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평생 한 번인데, 신뢰 가는 걸 하자 해서 결정을 해서, 그리고 과감하게 뭐, 전화해가지고, 블라이보트에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실장님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날 수술을 했는데, 지금 난리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완전히 뭐냐면 SLBM 타고 다닌다 그랬거든. 원자 폭탄. 부러워가지고, ICBM에서 SLBM으로 해가지고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부러워서, 그 인생 목표, 근데 제가 아는 건 저도 젊은 애들 아직까지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많이 옆에 권고를 해요. 근데 굉장히 부러워해. 정말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만큼 꿈을 갖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아마 여기 이제 출사탕으로 많이 올 겁니다. 사실 남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한 보통 제가 뵈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좀 변하시더라고요. 기분도 많이 좀 평소에도 좀 무드도 좋아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과는 지금 뭐 상당히 예, 좋으시거든요. 뭐. 근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네. 그 귀두를 제외한 길이가 한 11cm셨어요. 그랬다가 수술 직후의 길이가 12.5cm였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6주차 쟀을 때 11cm로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12.2cm까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은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가기 연습. 번씩, 예, 한뭐 1cm에서 최소한 1.5cm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하여튼 우리 원장님 정말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떠나가지고. 아니 이게 나이가 좀 제가 65세 건강한 편이고 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인생을 30, 40 남았는데 이게 꺾어져 버리니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줬잖아. 그러니까 뭐 공짜로 해준 건 아니지만 해결해 줬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신 만땅 아주 했는데 딱 하나 걸린 게 코로나 바람에 작살 나가지고 그 바람에 그 마음은 제가 행복한데 그 코로나 바람에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작살 나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다들 힘들죠. 내년쯤 되면 좋아지겠죠. 예, 뭐 네, 저도 그 정도 보고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60세 이후라 그러면은 노인들 취급 받았는데 단 20년 만에 지금의 60세들은 뭐 40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해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건강하게 살고 그때 60대하고 지금 60대들하고 신체적인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남자의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 호전이 되면은 선생님 말씀처럼 좀 되게 의욕적으로 사시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내 부인하고 19살 차이 나요. 학교 선생인데 그제 하여튼 부인했는데 이제 이 수술하기 전에는 고개 숙인 남자였는데 지금 아주 빳빳해가지고 아주 지가 반 죽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자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박사님이 제 인생을 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긍지를 갖고 수합이 번성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참 이게 발달되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 죽은 걸 살린다는 건 제일 힘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천지 창조입니다. 아무튼 잘 쓰셔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아유,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 예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